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G전자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LG전자 사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는 뭐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 하고 있죠. 다만 올해 전체적인 전망은 그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어떻게 할지, 또 전장 쪽을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다 기대 요인으로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해서 오늘 이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해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시장이 조금 기술주들이 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또뭐 기술주가 쉴 수도 있고 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형 IT 종목들을 좀 보게 되는데 LG전자가 어제 장 마치고 이제 전장 부분 강화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온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훑어볼 건데 과연 LG전자가 물론 이제 주가가 한 9만 원대에 있다가 연초 같은 경우는 1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단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실적은 차후에 주가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하답한다는 겁니다. 그럼 2020년 작년 LG전자의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 물론 이제 가집계입니다만은 매출액과 이런 게한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그래서 2020년도 전체 매출은 63조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 속도는 1.5%였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3조 2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증가를 했고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까지만 가장 많이 봅니다. 가장 많이 보는데 뭐 세전 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33조 원대에 다시 영업이익에 증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단에 딱한 줄이 있어요. 영업이익 및 지분법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및 지분법 이익이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뭐였냐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매출 증가 속도는 1%밖에 되질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판매하는 대수는 좋았습니다만은 비슷했는데 오히려 단가, 마진을 높게 팔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LG 전자라는 기업을 대해서 하나씩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 그룹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분할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저기 그 LG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 네. 한번 좀 쭉쭉 훑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10대 그룹 중에서 그래도 미리 잘 정리한 게 바로 LG 그룹입니다. LG, LS, GS인데 또 LG는 지금 현재 보면 LG전자 밑에 13개의 상장회사, 55개의 비상장회사, 즉 68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상장회사도 지금 5월 달이 되게 되면 LG 지수회사가 설립하게 됩니다. LG 지수회사 설립되면 되고 이게 지금 주 LG부터 전자, 상사, 화학, 생활, 건강, 뭐 디스플레이 쭉쭉쭉쭉 있는데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13개 회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조그마한 표시한 게 있습니다. LG 상사, 그리고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그리고 이제 비상장의 하나의 기업은 5월 달에 인적 분할이 예정됩니다. 인적 분할은 또 물적 분할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별도 법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전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전자 소재 부분을 현대 BNG 스틸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3조 원 영업이익을 하나씩 보면 뭐 하나 옛날 표현으로 빠지는 게 없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상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뭐 LG 화학도 지금 뭐 주가에 어느 정도 2차전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뭔가 토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LG 생활 건강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까지도 만년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전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통신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기타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LG 전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짜 상장에서도 있습니다만 알짜 상장에서를 또 인적 분할시키면서 LG 지주회사와 LG 쪽으로 5월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LG전자의 어떤 계열사 줄 세우기는 상당히 깔끔하다 봅니다. 비근한 예로 SK 같은 경우는 200개가 넘습니다. LG는 지금 한 58개 정도인데 이것도 또 계속 인적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LG전자는 제 판단으로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그룹사 중에서는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크게 걸릴 게 없어 네. 보이고 내부적인 사업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앞서 이제 전장 쪽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오늘 네. 이 이슈를 고르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 하고 있죠? 뭐 전장은 이제 앞으로 돈이 될 아직은 적자. 네. 아직은 적자지만 앞으로 이제 구강모 회장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주가가 뭐 마그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LG전자를 증권사에도 좋게 보고 오늘 아침 또 키움 증권에서도 리서치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후반부에 실적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LG전자는 크게 4개 정도의 사업으로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여기가 이제 효자입니다. HA 사업부라고 이제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상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다가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의 내용을 아랍의 숫자 2번 예,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은 이 두 개가 다 벌어요. HA 사업부와 HE 사업부. HA가 홈 어플라이언스니까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2분기도 1분기도 좋게 보는 게 TV 쪽은 OLED TV 아닙니까? 이 HE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인데 이 두 개의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익의 뭐 절반 그 이상을 이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큰 포인트는 LG는 VS 사업부, 비컬 컴포넌트 이 VS 사업부에 막 쉽게 이게 이제 마그나죠. 예, 전장 부분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시장이 큰 화두가 요 스마트폰 사업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를 떼어내냐 마냐 이거에 되는데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잡은 거죠. 결정적으로 MC 사업부를 축소나 매각을 하면서 여기서 VS 사업부를 키우게 된다면 LG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전과 텔레비전은 쭉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계속 LG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실적 이야기에서는 가전 HA와 HE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MC 사업부의 어떤 축소 여부와 VS 사업부의 투자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의 먹거리, 네. 예, 전장 쪽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장 쪽은 LG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삼성도 하고 있고 뭐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장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 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장은 말씀하셨듯이 삼성이 뭐 하만을 8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했고 LG전자도 지금 보면 이제 어제 이제 하나 기사 나온 게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속도를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장이란 게 지금 보면 모든 또 IT가 이제 약간 전장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가끔 제 주변에도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네. 모바일 쪽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신데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이제 전장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전장 부분이 차세대 먹거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LG전자 어제 이제 보도자료 하나 낸 게 있는데 뭐냐면 LG가 지금 해외 소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지를 사업 단위로 재편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3월 달에 중국 순저우 쿤샨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출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베트남 하이폰 공장 쪽으로 법인 자체 일원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난징 쪽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 쪽에 그러니까 베트남 하이폰과 중국 난징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인포테인먼트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AB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의 약자 앞글자를 따가지고 ABN. 그래서 우리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란 표현을 할 때 보면 ABN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란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뭐 중국 쿤산이라든지 베트남 하이퐁이라든지 난징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외 생산 거점 자칭을 중국 난징과 화이퐁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LG전자가 좀 뉴스 공시를 좀 추적을 해봤더니 지난 2월 달인가요? 난징 공장 쪽으로 거의 3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전장 사업 쪽에 계속적인 일원화와 신규 투자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국내는 이제 평택과 인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LG전자에 그러면 전장 쪽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더니 가장 최근이 바로 마그나 회법이죠. 예, 바로 1월 달에 계속 LG전자 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그나는 세계 3위의 이제 파워트레인 업체인데 한 7월 달 정도에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법인이 출범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고 그 2018년도에 오스트리아 조명기업 JKW를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적자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뭐 커넥티드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런 퀄컴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여전히 이제 VS 사업부 전장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나오지 않습니다만 구강물체에 있어서 확실하게 신규 투자와 생산기지 일원화를 좀 계속 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이쪽을 네. 보고 있는 거고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덜어내는 쪽에 대한 기대도 있죠.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또 하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전장 쪽은 사실은 돈이 나가는 요인이고 시간이 나가는 요인이고 좀 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덜 나가면서 좋은 게 LG전자의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래서 MC 사업부가 이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철수하느냐, 축소하느냐, 매각하느냐.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를 축소할 수도 있고 아예 철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팔 수도 있는데 어제 보면 롤러블폰 CES에서 화두를 받은 롤러블폰 400대를 만든다고 해요. 그거는 그거는 그 뭐라고 했죠? 판매용이 아니고 약간 이제 홍보용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러블폰을 실제로 만들지 안 말지는 모르겠는데 LG전자의 MC 사업부는 2015년 3분기 이후로 무려 23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이거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누적 적자가 무려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도 연간 3조 벌었는데 이 돈을 벌면 뭐합니까? 자꾸 옆으로 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철수, 축소, 매각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 축소, 매각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LG전자를 바라보는 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언적으로 했을 때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호재를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포인트를 잡아봤고 근데 전반적으로 뭐 아예 없애버리고 적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예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 ICT 쪽으로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1분기 LG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략 1조 1200억 정도인데 키움증권으로는 한 1조 3000억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네. 좀 타 증권사보다 조금 높게 잡았는데 그 리포터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 리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 확인 가능한데 역시나 TV 쪽에 대한 가중치를 좀 높게 준 것 같아요. 그럼 LG전자가 지금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가상인데 지금 스마트폰 월 적자를 갖고 있음에도 3조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LG전자 시가총액이 23조입니다. 네. 3억의 영업이익을 버는데 시가총액 23조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LG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도 LG전자의 컨센서스 목표가 20만 원대 이상에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20만 원 더 위에 있어요. 22만 원.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권 그 목표가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안정적이고 기업의 성장이 계속될 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VS 사업부는 사실은 이거는 이거 가지고 주가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거는 모멘텀이고. 네. 실제적으로 나갈 돈이 덜 나갈 수 있는 MC 사업부에 대한 것만 조금만 줄여준다면 LG전자의 주가는 훌륭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